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사 힘들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니 미치고 팔짝질을 노르시고 고민을 깊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주겠다는 배우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이나 힘든 시간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 남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지옥 같은 마음만 부여잡고 혼자서 지지고 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어도 말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다면 관계와 세월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어 속가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평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두 발 쭉 뻗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첫 번째, 내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 1분 1초 세월 가는 게 아까워서 내 시간 그 금쪽같이 쪼개 쓰고 있는데 꼭 연락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내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한 부탁이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집안 얘기에서부터 속을 뒤집는 자랑질까지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들 있죠. 시시콜콜 말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자기가 능력이 안 돼 못하는 것이거나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도 아닙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과 결정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화내고 쏘아붙이고 아주 지랄지랄합니다. 이걸 지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고운 말 쓰지 않았다고 너무 뭐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수화기 붙잡고 괜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두 번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창의력은 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어리석음과 관계를 이용하려는 야비함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거짓말은 듣는 사람의 인생마저 참담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산산이 조각날 때는 인생의 회의까지 들게 함은 물론이고 인간의 그 비열함에 혐오까지 들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한 놈은 또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세 번째, 남을 헐뜯는 사람. 습관적으로 뒷담화와 헐뜯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도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남 얘기에 열을 올리죠.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 없는 자리에서 얘가 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아주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남 헐뜯기를 즐기는 사람과는 뒤에서 뭐라 욕할지 무서워하지도 말고 귀 간지럽다라도 잘 참고 안 만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냥 만나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설사 다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예예예 걔가 너 없을 때 무슨 얘기하는 줄 아니?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신경 딱 끄고 듣고 싶지 않다고 말조차 딱 끊어야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봐야 속 편할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빚어진 오해라면 시간이 가면 다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네 번째, 공감과 연민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물론 어떤 문제나 상황, 현실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감정적이거나 상황 판단을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르시시즘 경향이 있고 약하게나마 소시오패스 특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칼처럼 날카로운 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툭툭 던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잘 주죠. 이런 사람이 또 자기 이익이나 상처에는 무지하게 과할 정도로 예민하게 굽니다. 아유, 못 봐주죠.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다섯 번째, 비관주의자.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종종 바이러스에 비유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항상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상이고 늘 불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새롭게 시작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정체되고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곁에 있으면 그 악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죠.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여섯 번째,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어떤 일에는 꼭 자기가 희생자가 되어 당하고 산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아주 칼로 도려내듯 싹 잘라내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아유,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련한 척 하는데 아주 그냥 환장을 노르십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가증스럽기까지 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를 해주지만 언젠가는 또 입장이 바뀌어서 잘못을 가리키고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일곱 번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만큼 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웃었다, 울었다, 불같이 화냈다가 천사처럼 또 잘해주기도 합니다. 나를 갖고 노나 싶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심술 굳고 변덕에 죽을 듯이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온몸에 기라는 기는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죠. 좋은 인생을 살려면 정서가 안정된 평안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라 대화를 나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사람, 여덟 번째, 아픈 곳을 물어뜯는 사람. 남의 아픈 곳을 물어뜯는 사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교묘하고 야비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단점을 보듬어주고 그의 편에 서서 지지해 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땐 그 아픔과 단점을 무기로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려 듭니다. 이런 일이 뭐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어려운 점을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도 드러내지도 말라고 하나 봅니다. 제일 고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의 아픈 과거를 마구 들춰서 휘젓는 연놈들입니다. 어쩌다 그런 연놈들에게 걸렸는지 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마리조와 배우자고 남편이고 아내지만 그 야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짓을 하니 더 야비하죠. 짧은 인생 필요 없는 사람들과 굳이 얽혀서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듯 해도 그 와중에도 품격 잃지 않고 평안하며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댓글에는 간혹 사람 이렇게 가리고 살다가는 내 곁에 누가 남아있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에 그렇게 당하고 계속 붙어서 살 겁니까? 관계를 정리하면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등 필요 없는 이 여덟 사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모질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물러터지고 순둥이처럼 행동하면 절대 이 사람들로부터 헤어날 수 없습니다. 독해져야 해요. 행동하기도 전에 사람들 속가내면 내 곁에 누가 남아있나 그렇게 마음을 여리게 먹으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겁니다. 평안한 인생은 평안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진정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곁에 있는 그 필요 없는 사람부터 속가내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8종류의 사람과는 상종도 않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